이때부터 굉장히 느린 오실레이션을 이제 자꾸 시마노가. 안녕하세요. 조홍식입니다. 오늘은 요리를 소개해 드리면서 오실레이션 이야기 한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오실레이션 그러면 스프레 이 왕복 운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확한 표현은 레시프로케이션이 맞을 거예요. 왕복 운동이란 말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만. 왜 그런지 이 낚시계에서는 저도 그렇고 오실레이션 오실레이션 하니까 그냥 오실레이션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 요 릴은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과거 시마노에서 야심차게 발표했던 스텔라 밀레니엄 에디션입니다. 핸들을 6바퀴 돌려야 스프리 한번 오르내립니다. 당시에 없던 스피닝 릴 컨셉트예요. 그래서 이런 느린 오실레이션 컨셉트를 시마노는 포기했나 싶으면 다시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이 오실레이션 속도, 스풀이 1회 한 번 오르내리는 왕복하는데 핸들 몇 바퀴를 돌려야 되느냐라고 정한다면 일반적으로는 보통 두 바퀴, 난 두 바퀴 반 정도 핸들을 돌리면 한 번 오르내려요. 그게 아마 대부분입니다. 물론 아주 옛날 과거에는 핸들 한 바퀴에 한 번 오르내릴 정도로 빠른 그런 오실레이션이 대부분이었고 요즘은 평균이 한 두 바퀴 반. 근데 이제 시마노와 다이와가 어떤 때는 똑같은 컨셉으로 나가고 다이와는 계속 꾸준히 이어가는데 시마노는 이거는 자꾸 느린 오실레이션의 컨셉트를 자꾸 적용을 시키는 시험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오실레이션이 느린 것과 오실레이션이 빠른 것 어떤 게 더 좋으냐? 장단점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린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영상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프리 한번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두 바퀴 반 정도예요. 이거는 뭐 구형입니다만 다이와의 세르테이트 하이퍼 커스텀 2500번이고 이거는 요 전 모델 시마노 트윈 파워예요. 트윈파워도 약 핸들 두 바퀴 반 정도에 한 번 왕복을 해요.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최신형 시마노의 최신형 스텔라 제일 고급품이 굉장히 느리잖아요. 한 핸들을 한 8바퀴 돌려야 한 번 왕복을 합니다. 그렇게 느린 오실레이션에 당연히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회사가 느린 오실레이션 채용을 안 하고 빨리 이렇게 하는 것도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시마노에서 밀레니엄 스텔라라고 그래가지고 2000년에 출시한 밀레니엄 에디션입니다. 이때부터 굉장히 느린 오실레이션을 이제 자꾸 시마노가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핸들을 6바퀴 정도 돌려야 한번 왕복을 합니다. 기념 모델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 적용 안 하던 굉장히 느린 이 왕복 속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를 구입하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사용하기 어렵다, 까다롭다, 줄이 잘 엉킨다 그런 분들 많았죠. 그 이후에 이게 2004년 스텔라든가 이것도 굉장히 느리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밀레니엄 모델보다는 조금 빨라요. 밀레니엄 스텔라가 핸들 6바퀴 해야 한 번 왕복했던 거에 비해서 요거는 핸들을 4바퀴 반 정도 돌리면 한 번 왕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굉장히 느린 거죠. 일반적인 게 두 바퀴나 두 바퀴 반 정도니까. 과거의 모델, 아주 80년대, 70년대로 가면 더 빨랐어요. 핸들 한 바퀴에 한 번 왕복 정도. 그러면서 이것도 과거의 릴입니다만 90년대, 2000년까지 나온 이거는 굉장히 빠르죠. 한 바퀴, 두 바퀴가 안 돼요. 한 번 왕복하는데 조금 느린 거죠. 과거 모델은 핸들 한 바퀴에 왕복 한 번. 근데 이게 조금 발전된 것들이 한 두 바퀴 정도. 그렇다면 요즘은 두 바퀴 반, 두 바퀴 반 정도가 표준인데 시마노에서는 자꾸 느린 오실레이션을 계속 시도하면서 만들고 있어요. 최신 거는 아주 아주 느리죠. 이런 느린 오실레이션 기능은 실은 백사장 원투 낚시용 릴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는데요. 실제 낚시하는 것보다는 경기용 릴에 그런 게 많아요. 원투 거리를,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는 원투 거리를 겨루는 그런 경기용 릴에 아주 느린 오실레이션이 적용된 게 아주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린 오실레이션은 캐스팅에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야기가 옆으로 조금 셉니다만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현대의 스피닝 릴은 1980년대 중반부터 갑자기 기본 형태를 바꿉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전에 스피닝 릴의 기본은 스풀 폭은 좁아서 이 오실레이션의 왕복, 이 스트로크가 짧아야 된다. 스풀 구경은 커야 된다. 그게 기본형이었어요. 그래야 스피닝 릴이 좋은 거다라고 그랬다가 이 80년대 중반에 갑자기 기본형을 바꿔요. 다이와가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원투용 릴의 특징을 일반 릴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스풀에 이 낚싯줄이 감기는 스풀의 용량 폭을 길게 빼요. 그러니까 스풀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오실레이션 왕복 거리 스트로크가 커져요. 그리고 나서 그게 주류가 돼가지고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중반 이전의 릴과 이후의 릴을 탁 비교해보면 눈에 띄게 확 다른 게 스풀의 모양입니다. 스풀의 낚싯줄이 감기는 폭이 그 전 과거 릴은 좁고요. 그 이후 거는 폭이 넓어요. 그렇게 뭐 이런 관련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다음 기회에 뭐 말씀드릴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이 밀레니엄 에디션 릴은 돌려보면 엄청 고급스럽고 또 진동도 없고 아 감촉 좋습니다. 미끈미끈하게 돌아가요. 근데 이제 이런 느낌이 실제 필드에서 그 사용감과 얼마나 연결이 될 것이냐. 이거는 앵글러 개개인의 감성과 가치관에 달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릴 자체가 뭐 이미 25년 전 모델이잖아요. 그렇게 된 옛날 릴입니다. 성능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성능에 대해서는 그 세월을 감안해야 될 테니까 최근 최신형 스텔라랑 이걸 비교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즘 최신 스텔라와 요 25년 전 이 밀레니엄 에디션 하고 이게 오늘의 주제랑 딱 들어맞거든요. 당시 주목하고 있던 기능 역시 느린 오실레이션이었습니다. 이 핸들 여섯 바퀴에 한 번 왕복이 너무 느리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2004년 모델인데요. 2004년 모델도 이게 느립니다만 이거는 네 바퀴 반 정도 돌리면 한 번 왕복을 합니다. 그랬다가 이 다음 모델에서는 이 느린 오실레이션을 포기하고 두 바퀴 반으로 돌아가요. 보통 오실레이션 속도로요. 빠른 오실레이션 속도죠. 그랬다가 최신형 스텔라가 2022년도 나왔던가요? 거기서는 더욱더 느려진 속도의 오실레이션 속도로 신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그 릴의 평가는 어떨까요? 뭐 인터넷 웹상에서 찾아보면 우리나라 예보나 일본의 현지 예를 찾아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실제로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돌려보고 와 좋다 이래 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낚시를 사용해 본 적도 없고 그 릴 자체가 제가 좋아하는 풀메탈 릴이라 관심은 많이 가고 갖고는 싶어요.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제가 평가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그 릴을 구매를 해서 사용할 일도 없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제 몇 년 후에 신형이 또 시마노에서 나왔을 때 어떤 기능의 신모델을 내놓을까 그건 참 흥미롭습니다. 아 뭐 실제로 최신형 스텔라 아주 느린 오실레이션 속도를 갖고 있는 스텔라를 사용하고 계신 분이 계시겠죠? 개개인들 각자 다 그 느낌이 다르겠습니다만은 각자 그 느끼신 그 느낌 그대로가 다 정답입니다. 좋다, 나쁘다, 아, 난 참 좋아, 나는, 아, 이거 좀 이상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었겠죠? 다 정답이에요. 인간의 감성,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요.